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쉐보레 카마로 차량입니다. 이 차량 현재 16년 등록된 17년형 차량이고요, 약 4만 3천km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다양하게 튜닝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먼저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 3.79mm로 약 45에서 5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 지판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쪽도 현재 좌우 지판마모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이네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하부 점검 이어가실 텐데요. 현재 이 차량 양쪽 듀얼 머플러 탑재된 차량이고요. 뒤쪽에 배기 튜닝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아주 약하게 열에 의한 변색만 보여지고 있고요. 사이드 부분은 깔끔한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왼쪽 뒷바퀴 바로 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현가장치 쪽 전체적으로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현재 부식 진행되거나 하는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해서 반대편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현재 오른쪽도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현가장치 쭉 둘러보셨을 때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요.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는 아주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실 텐데요. 현재 마감 처리 모두 아주 말끔하게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 누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엔진 쪽 보실 텐데요. 현재 엔진 쪽 보시면은 미세 누유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말끔한 모습이고요. 뒤쪽에 미션 쪽 보시면은 현재 미션 쪽도 아주 말끔한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스티커 라벨까지 붙어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앞바퀴 바로 보겠습니다. 이쪽 조수석 쪽이고요. 현재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유격이나 이탈 없이 아주 말끔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운전석 쪽도 보시면 현재 조수석과 비슷한 상태로 전반적으로 유격이탈 없이 아주 말끔하게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더 남아있는데요. 5.09mm로 약 7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 지판마모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자, 반대편 쪽도 보시면 이쪽 좌우 지판마모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쉐보레 카마로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아래쪽 하부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쪽 타이어 모두 좌우 지판마모 없는 상태로 당장 속도감 즐기시기에 전혀 지장 없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한 이 차량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한 땜 확인되셨고요. 옆쪽에서 현재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이어서 실시간 데이터 바로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션 쪽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됨으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셨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상태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상품화 작업 완료된 차량으로 전반적으로 엔진룸 아주 깨끗하고요. 바로 이어서 엔진오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 신품급 기준으로 이 카마로 차량은 몇 퍼센트 나오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로 약 1,40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엔진을 교체하셔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브레이크 오일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좌측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현재 핑크색의 냉각수 통이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 냉각수도 적정량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요. 현재 이 차량 인수해서 주행하시기 전에 당장은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럼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주행 거리 약 4만 3천km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전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카마로 차량 내부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후방 카메라도 동작 아주 깔끔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내려오시면은 1열 시트 두 좌석 모두 온열 시트와 통풍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옆쪽에 오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핸들 쪽 보시면은 아래쪽에 버튼 시동 위치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패드 시프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핸들 열선 아주 잘 동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유리창 쪽에 HUD 시스템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되어지고요.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쪽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포츠카 치고는 아주 다양한 옵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썬루프 상태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썬루프 동작 아주 시원시원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닫힐 때도 문제없이 스무스한 동작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옵션 살펴보셨고 다음으로는 내부 컨디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시트 쪽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도어 트림 쪽에 보시면 현재 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으로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보스 스피커 탑재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주 웅장한 사운드까지 즐겨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요 센터 페시아와 대시보드 쪽 이렇게 카본 무늬도 들어가 있습니다. 훨씬 더 속도감 즐겨보실 수 있는 디자인으로 사용감 거의 없는 상태 바로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실내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쪽 좀 보실 텐데요. 먼저 보닛 쪽 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닛 쪽 보시면 수월마크나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그릴 부분 보시면은 현재 그릴 부분 전체적으로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없고요.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앞 범퍼 FL 튜닝 부분 아래쪽 확인되어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주 멋진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현재 아주 유리알처럼 맑은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네요.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 차량은 무광 블랙힐이 탑재된 차량으로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인데요. 사이드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 없습니다. 아주 A급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옆쪽에 사이드 미러 쪽도 현재 사용감조차 느껴지지 않는 아주 말끔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도어 쪽 보시면 돌팁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이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옆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테일램프도 현재 깨지거나 백화 현상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해서 반대편도 바로 보실 텐데요. 반대편 쪽 휠도 앞과 벗듯이 아주 깨끗한 모습 그대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전석 쪽 도어에도 돌팀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쉐보레 카마로 차량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스포츠카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주 위용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앞쪽과 뒤쪽 튜닝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urn us to